그런 거 없어요. 민수한테 진짜로 막, 아, 이거 우리 민수 너무 갖고 싶어 하고 막 아니면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건데, 왜냐면 신용불량자였기도 했고, 네. 그러면 신용불량자였기도 했고, 네. 그러니까 이게 뭐,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성뜻 쓰기가 쉽진 않잖아요. 뭐 그런 사건이 뭐 있다거나. 있었어요. 제가 이제 한참 그 어린이집에 갔다 온 민수가 저한테 프링클 치킨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게 이제 다섯 살 때였는데 그거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. 근데 그 2만 원이 없어서 그걸 못 사줬어요. 생각보다 되게 안 좋고 힘들어요, 경제적인 상황이. 네네. 그때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조금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치킨을 못 사줬던 게 아직까지도 너무 그게 마음에 남아서 난 그러기 전에 엄마인데 돈 벌어서 내 애기 먹고 싶은 것도 사줘야지 그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. 내가 애가 먹고 싶다는 이 치킨도 못 사주는 게 무슨 엄마야. 이 마음에 그냥 닥치는 대로 그 부업이나 아니면 그 공장 알바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찾아다니면서 해서 이제 틈틈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 시작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먹고서 그냥 다 부딪혔던 것 같아요. 뭐가 제일 미안하세요? 민수한테요. 네. 제가 엄마인 거. 제가 엄마인 거. 그러니까 너무 다 해주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냥 제가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이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미안함. 그냥 제가 엄마인 게 미안해요. 근데 민수가 있어서 저는 어른이 됐어요. 그 전에는 세상이 어떤지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.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알게 됐고 강해졌고 진짜 천하무적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. 그냥 제 아이여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고마운 사람이에요, 저는.